마지막 한 끼는 묵직해 먹겠어요. 오션뷰 레스토랑이 인기라지만 전 그냥 오션으로 가겠습니다. 학생과 함박스테이크도 우리 괜당이니까요. 배달음식 세 번째 음식은 정말 제가 이렇게 옷을 갖춰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음식입니다. 제가 한번 배달 온 그 박싱을 열고 지금 세팅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나 빼짐하게 구성이 대단합니다. 박스에서 열어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봤어요. 와, 너무 예쁘다. 대단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딱 이렇게 와, 이거에다가 할 수 있게 족발. 하나가 그냥 동글동글하니. 자, 배달 음식이 이 정도입니다. 배달 음식.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겨울바다 앞에서 우아하게 칼질하는 남자. That's me. 숯불에다가 구우셨네. 불에다가 구운 거예요, 이거는. 불향이 굉장히 납니다. 불맛 들어가는 씹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. 고기의 그 씹는 맛이 굉장히 좋으면서 안에는 부드럽게 이렇게 먹다가 이걸 먹어야 돼. 또 한 입에 잡고. 저는 이것만 먹어도 지금 굉장히 지금 감동을 먹고 이런 게 나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와. 이게 메인이에요. 야, 이름 와인 악센 특징 촉촉하고 바삭한 독일식 족발. 이제 시식 브리핑 이어집니다. 오. 그 전에 칼집 난 부분을 공략해서 살 분리. 오. 다 와서 세팅을 딱 할 수 있게. 야. 대단하다. 굉장히 촉촉해. 바로 한 번에. 야 빨리. 띵. 이것도 그냥 놔둘 수 없지. 저런 부분이 맛있잖아요, 사실. 족발도 그렇고 저거 학생도 그렇고. 족발은 배신 안 해. 맛있게 구워 참내는 싹. 식감은 업. 와. 여보세요. 이 학생은 이 껍데기를 먹는 거죠. 이 바삭바삭한 이 껍질. 콜라겐을 이렇게 튀겨놓은 거. 맛이 없으면 반칙. 홀그레인 머스타드. 이런 걸 듬뿍 발라서. 겨자에다가 머스타드 살짝 해가지고. 바삭바삭바삭. 이 학생이야말로 진정한 겉바속촉이지. 금방 껍데기를 바삭바삭하게 먹고 이 안에 있는 고기를 야들야들 지금 기름이 지금 자르르 흐르는 거 보이죠? 볶음밥에 함박스테이크에 소세지에 알감자에 이런 독일식 학생 족발 한 덩어리를 3만 원대에 이렇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. 엄청나다. 엄청나. 정말 맛있는 음식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. 해변으로 가요. 배달 음식에는 한계가 없다.